together. "자는 애 건드리지 마. 짜증내." 성이 선은 왜 그래? 뭐에 긁힌 것 같은데? 남자친구랑 싸우다 잘못해서 어디에 긁혔대. 싸우다? 왜 싸워? 내가 알아. 별일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래. 지 알아서 한대. 여보. 누나, 왜 이렇게 슬퍼 보여? 그러게, 내가 그러네, 좀. 내가 노래 불러줄까? 내가 노래하면 잠 잘 잤잖아. 그래.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오양촌, 너네 어머니 존엄사 신청하자. 몸을 이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아버지 말씀이 맞잖아. 언젠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해줄 것도 없는데 우리만 편하자고 어머니 인공호흡기 끼우고
몇 년째 침대에만 누워 있게.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의사도 권했어. 이제 거의 자가호흡을 못하시니 호흡기 거두자고. 나는 영원히 할래. 진지하게 고민해. 모두 어딘가로 차를 달리는 길. 나는 모퉁이 카페에서 담배 한 개비와 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아이들이 자꾸 지역 인근 산자락에서 연쇄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범인은 흔적도 없어. 마음이 아파. 노래를 흥얼거렸어. 언젠가 늙었나 봐. 전엔 이런 사건을 만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겼는데 지금은 자꾸 힘이 빠져. 나 경찰 일 그만둘까? 돈은 네가 벌어다 주니까 그냥 살림만 할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여보, 엄마 일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아침 먹고 나가.